와. 너무 솔직했나? 안녕하세요. 드렁켄 나인스틱의 임채은입니다. 20살 곽경민이라고 합니다. 나인스틱의 안무 선생님으로 계신 임선주 선생님이 저와 춤을 오래 추었던 친한 언니예요. 그래서 그 언니의 추천을 받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추천을 받아서 한번 오디션 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추천을 받아서 보게 됐는데, 이제 이런 드럼 퍼포먼스 그룹이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좋은 경험이겠다 싶어서 오디션을 봐서 이렇게 감사히 들어와서 열심히 수업을 하고 있는데, 드럼이라는 거는 처음 접해보는 악기고, 제가 예전에 이런저런 악기들은 많이 배워봤는데 멜로디가 없는 악기잖아요. 그래서 되게 생소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또 제가 난타를 고등학교 때 좀 쳤었거든요. 그래서 좀 북이랑은 가까운 편인데, 근데 이게 이제 드럼과 난타의 차이가 잡는 법부터 달라지니까 그거를 고치기가 조금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열심히 연습하면서 많이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피아노랑 바이올린을 했었어요. 음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제가 어디를 누르면 어디를 잡으면 그 소리가 나는지에 대한 그런 명확한 게 있는데, 제가 체력이 좀 약한 건지 모르겠지만 한번 하면 이제 숨이 이렇게 헐떡여지면서, 와 이거 한 10번 하면 살 빠지겠는데 이러면서 열심히 하고 있고, 실제로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도 관객들과 소통하고 관객들에게 다가간다는 것만큼은 큰 공통점이 되지 않을까 싶고, 연극이나 뮤지컬이나 댄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선이나 벽이라는 게 조금 있잖아요. 근데 드럼은 제가 치면서 느껴지는 진동이 관객의 심장도 울리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그 벽이, 장벽이 낮지 않을까? 저한테도 이제 무대 쓰는 기회가 더군다나 이 시기에는 흔치가 않으니까 이런 걸로 이제 그런 경험도 많이 쌓고, 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나인스틱의 경민이가 되겠습니다. 채은아 화이팅! 알겠습니다. 수고했어요.